안녕하십니까, 팀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동네는 여기가 수성구 황금동인데요, 길 건너면 수성구 중동, 그리고 오늘 소개시켜 드릴 것은 수성구 황금동 위치에 있습니다. 제가 있는 요 자리에서 저기 앞에 높은 건물 하나 보이시죠? 저기 앞쪽이 수성시장역, 도시철도 3호선 수성시장역이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올라가면 어린이회관역, 도보로 약 10분 정도 소요하면 3호선 이용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여기가 황금 2동인데요. 여기 예전에 재개발 이야기 나왔던 동네입니다. 물론 지금과는 좀 먼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기가 일종주거지역이라서 지금 개발이 안되지만 종상향을 통해서, 그리고 재개발 지역에 포함되어 있고 하니까 개발 이야기가 나왔던 동네이고요. 요런 부분은 참고사항이고요. 그리고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 내용이 참 좋고, 나는 집을 여러 군데 좀 봤는데 주인 세대가 좀 고급스럽고, 그리고 주인 세대에 좀 특화되어 있는 집을 선호를 한다 하시는 분에게 아주 잘 어울릴만한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은 상가주택이고요. 1, 2층 상가, 그리고 3, 4층 주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층, 2층 상가 세팅된 부분도 괜찮아요. 1층은 요즘 파충류샵이라고 카페도 되고 유명한 이제 밀림이라고 그런 파충류 카페가 생겨났고, 그리고 요 집 안에서 키울 수 있고, 집 안에서 키워서 교배를 해서 분양을 해서 부수익으로 낼 수도 있고, 그런 인기가 많은 업종이 바로 이 파충류업, 많은 인기가 있는데요. 바로 1층에는 파충류샵 현재 임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층 사무실, 3, 4층 주택으로 된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 이 건물인데요. 건물도 이 북도로를 접해 있기 때문에 허실 없이 아주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건축물도 보면 딱 요즘에 지었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외벽에는 이제 롱브릭 타일로 외벽을 마감을 했고요. 통창 등을 섞어서 굉장히 조화가 잘 이루는 건축물입니다. 일단은 건물 내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실 주차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대. 이쪽까지 빡빡하게 하면 여섯 대도 주차 가능하겠어요. 주차는 이렇게 가능하고요. 내부 들어가 볼게요. 자, 건물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일단 계단실 바닥, 계단용 돌도 블랙으로 사용을 했고, 엘리베이터 문도 블랙으로 쓰고, 그리고 이 복도에는 노출로 해서 그런 느낌이 전체적으로 조화가 잘 어울립니다. 외부하고 내부하고 비슷하게 내부 인테리어를 꾸며 두셨고요. 2층 상가는요, 여기 뷰티샵이 임차가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는 여기 네일샵, 그리고 안쪽에도 이렇게 상가가 이렇게 두 개, 2층은 임차가 되어 있고요. 3층, 3룸 하나와 4룸 한 가구, 이렇게 두 개가 임차되어 있는데, 4룸은 2억 전세로, 그리고 3룸은 월세로 이렇게 임차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까지 다 1, 2, 3층은 세받는 구조고, 그리고 여기 주인 세대가 좀 특화되어 있는데, 주인 세대 3층 반계단부터 시작을 합니다. 주인 세대 내부로 제가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가 주인 세대 반계단부터 시작이 되고요.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계단 돌 색깔부터 다르죠. 그리고 계단실 앞에도 이렇게 통창이 있어서 아주 개방감도 좋은 주인 세대 현관 입구입니다. 외벽은 전체 다 화이트 톤으로 마감을 했고, 그리고 바닥에는 마블이 가득한 대리석 바닥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 여시면 바로 주인 세대와 이어집니다. 엘리베이터는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어요. 카드키를 이용해서 여기 4층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중문을 지금 다시 닫았는데 중문에 요 무게감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이런 레일도 아주 느낌이 좋게 살짝만 밀어넣어도 자동문처럼 스무스하게 열리는 댐퍼까지 시공이 된 레일 사용을 하셨고요. 현관도 굉장히 넓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닥이 마블이 강해서 조금 좁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좁은 현관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코너변에도 이렇게 아크릴판으로 모서리 보호를 다 해두셨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칠로 마감이 된 부분이거든요. 사람이 지나가고 쓸리면서 툭툭 박을 수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크릴 보호대를
설치를 해두셨고요. 현관 들어오면 바로 거실 그리고 여기 작은 방 먼저 보이고요. 거실은 이렇게 커튼도 하나 설치를 해두셨네요. 그리고 실링 팬도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인 세대, 나는 좀 특화된 주인 세대 찾고 싶다, 거주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에게는 아주 잘 어울릴 법한 그런 주인 세대입니다. 이 천장 간접 등에도 이중으로 이렇게 우물 천장을 만들어 둬서 입체감 있는 천장을 또 만들어 두셨고요. 그리고 안쪽 주방 공간도 굉장히 넓은 주인 세대 주방을 자랑을 하고 있고요. 시스템장은 한쪽 벽면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이렇게 아일랜드 싱크장도 상당히 고급집니다. 정말 입이 벌어지는 주방 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북쪽에도 이렇게 가로창 통창을 써서 주방도 아주 개방감이 좋고 시원한 전망을 자랑을 하고 있는 주인 세대입니다. 여기 인덕션 레인지는 여기가 환풍기예요. 보통 우리의 천장에 환기 시스템이 설치가 되는데 여기는 천장에 환기 시스템 없이 이렇게 싱크장 안쪽으로 환기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매립된 환풍기 시스템을 자랑하고 있는 주인 세대입니다. 이것까지만 봐도 뭐 어떤 집인지 가늠하실 거예요. 그리고 동선을 생각을 해서 이쪽으로는 세탁실 그리고 보조 싱크도 만들어 두셨고요. 여기는 타일로 이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용 화장실, 공용 화장실로 보면 층고를 엄청 높여 놨습니다. 아우, 집이 시원시원하니 잘 빠져 있고요. 이렇게 샤워 보스도 별개로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바닥 여기 자체도 원목 마루를 사용을 해서 이 주는 느낌이 상당히 고급지고요. 아주 친환경적인 그런 느낌을 주는 마루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이쪽으로는 이제 작은 방, 첫 번째 작은 방 남쪽을 향하고 있고요. 천장도 엄청 높으니까 이렇게 목소리가 울리네요. 남쪽으로도 가리는 건물이 없고 집 앞에 또 이런 예쁜 건축물도 눈앞에 보이니까 이렇게 보이는 전망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작은 방 보여드렸고요. 두 번째 작은 방 들어간 입구도 굉장히 독특하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기둥이라든지 입구 문양의 아치문이 느낌도 이렇게 예쁘게 문 입구를 만들어 두셨고요. 첫 번째 방은 아들 방, 여기는 딸 방으로 쓰면 딱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안방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집, 이 건물 주인 세대 주인분이 거주하실 안방인데요. 안방도 남쪽으로 창을 시원하게 뽑아 두셨고요. 천장도 높은 천장에 너무 좀 허전하지 않게 이렇게 입체감을 주면서 우물 천장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실제로 와서 보시면 이 느낌이 상당히 고급심을 표현을 하고 있고요. 안쪽에 이런 드레스룸 시스템 장이 짜여져 있어서 이 공간이 너무 깔끔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표현을 해주고 있는 주인 세대 내부입니다. 그리고 안방 안쪽에는 욕조가 있는 내욕실이 구비가 되어 있고요. 젠다이도 이쪽 위에서 저기 끝까지 젠다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수전도 그렇고 도기들도 그렇고 아주 전체적으로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게 아주 품격 있는 주인 세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주인 세대 내부 보여드렸고요. 위층 옥상도 현재 이 주인 세대 단독으로 쓸 수 있는 옥상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나는 특화되어 있는 집을 원한다 하시면은 그 모든 게 갖춰진 집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옥상도 올라가면 주인 세대에서 단독, 독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계단이 있는 구조이고요. 이쪽도 계단 올라가면서 이쪽 방향도 통창이 시공이 되어 있어서 이 공간 또한 실내, 이제 내부 공간처럼 딱 사용이 되도록 구조를 짜 두셨습니다. 이제 이쪽에도 계단 오르는 쪽에도 계단 레일이라든지 복도 벽이라든지 전부 다 하얗게 칠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옥상으로 나가면 옥상 담장을 높여놔서 보다 프라이빗한 옥상 공간을 쓸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 두셨고요. 지금 문 열자마자 비가 오는데 일단 요 건물 내용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3개와 3룸 하나, 4룸 하나, 주인 세대 총 6가구입니다. 대지는 261제곱미터, 건물은 504제곱미터, 대지 구평수 안산시 79평, 건물 153평입니다. 22년 7월 27일날 준공이 났는 건물이고요. 현재 건물 매매가 24억, 대출은 13억 4천에 임대보증금
주인 세대 월세로 이제 측정을 했습니다. 3억 1천만 원 임대 보증금 있고요. 현재 인수가 7억 5천입니다.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640만 원. 은행 이자 제외하면 현재는 수익은 발생되지 않는 내용의 건물입니다. 자, 건물 내용은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황금동에서 이 건물 눈에 딱 들어오실 거예요. 제가 바로 비교를 해봐드리면 여기 건물 옆집도 4층 건물입니다. 현재 이 건물도 4층 건물인데 옆집과 지금 제가 있는 이 옥상 부분 높이 차이가 한 개층 이상은 납니다. 그만큼 건물도 최대한 높게 잘 지은 건물이고요. 그리고 오늘 건물은 또 주인 세대가 굉장히 특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집을 찾으셨다고 하실 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요. 영상에서 볼 때는 정말 이게 좋은지 그냥 뭐 좋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실제로 오셔서 보시면 그 좋아 보이는 그냥 곱하기 2는 더 좋아 보이실 거예요. 그만큼 신경 쓴 부분이라든지 높은 천장이라든지 현장에 와서 느끼는 체감성 느껴지는 점이 엄청난 집이 바로 오늘 이 건축물 아닐까 싶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과 좋은 집으로 좋은 매물 소개시켜 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